어서오세요. 네! 어떤 게 필요하세요? 그냥 새로 생겼길래 들어온 건데 여긴 뭘 파나요? 고객님이 필요로 하는 건 무엇이든 팔고 있습니다. 오, 신기하다. 아니, 근데 전 뭐 진짜 뭐가 필요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새로 생겼길래 그냥 고객님은 현재 불만족하고 있는 사람이군요. 네? 아니, 저는 지금 뭐 만족하지도 불만족하지도 안... 고객님에겐 이 물약이 필요할 것 같네요. 이게 뭐예요? 루시드 드림이라고 아시나요? Nope. 아니요. 루시드 드림은 다른 말로 자각몽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내 마음대로 꿈을 조작할 수 있답니다. 꿈속에서는 원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도, 싫어하는 공부를 하지 않을 수도, 원망하고 있는 사람을 혼내줄 수도 있죠. 원하는 대로 마음껏 행동해도 그냥 꿈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답니다. 가격은 돈으로 받지 않습니다. 이 물약으로 고객님이 즐거워하신다면 그게 바로 이 물약의 값어치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가지고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아!
하루에 하나씩 먹을까 말까 하는 건데. 꿀속이라 아주 질릴 때까지 맛볼 수 있겠는가? 이거 어디서부터 먹어야 되나? 야 요루루! 요루루! 일어나! 아침이라고! 아, 내가 골때리네. 얘가 일어나야 아침밥을 먹는데. 야 요루루! 배고프다고! 일어나라고! 야야! 요루 좀 깨우라니까 왜 아직도 안 깨우고 있어? 왜 아까부터 계속 깨우는데 안 일어나요? 이상하네. 어? 참기가 밝아서 깨우면 잘 일어나는 애가 별일이네. 에이 요루야! 요루야! 내가 평소답지 않게 늦잠을 자고 그래. 얼른 세수하고 거실로 내려와. 아침 먹자. 네. 자 오늘은 요루랑 리아가 좋아하는 핫도그야. 맛있게 먹어. 이게 얼마 만에 핫도그야. 맛있겠다. 어, 이런 건 야무지게 싸서 한 입에 이렇게 먹어야지. 뭐야 오빠, 그렇게 한 입에 먹을 맛이 느껴지긴 해? 어, 듣고 보니 그렇네. 아무래도 하나 더 먹어야겠다. 뭐? 네 거 먹으면 돼. 냠. 리아야, 요루 아침밥을 뺏어 먹으면 어떡해? 아니, 하지만 요루루 말대로 한 입에 먹으니까 음식 맛이 잘 안 나서요. 한 입 더 했죠? 얼마 만에 먹는 핫도그였는데. 진짜 너무해. 리아야, 나 요루 삐졌잖아. 아이, 냅둬요, 냅둬. 냅두면 알아서 풀리겠죠, 뭐. 아우, 배부르다. 어? 그럼 이제 엄마도 한번 먹어볼까? 냅둬요 냅둬. 알아놓으면 풀래요. 얼마 만에 먹는 핫도그였는데 너무해. 속에서 오빠를 마구마구 혼내줘야겠다. 좋았어. 김리아 소원. 응? 응? 여긴 뭐야? 여긴 어디지? 뭐긴 뭐야, 내 꿈속이지. 감히 내 핫도그를 훔쳐먹어. 응? 자고 하는 게 제일걸? 에? 많은 벌레들을 둘러싸여서 벌벌 떠는 거리 아주 꿀이 좋아.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벌레들 좀 어떻게 해줘! 너무 뜨거워요. 죄송해요. 죄송해. 다시는 요루루님의 음식사를 훔쳐먹지 않겠습니다. 그래. 거분거분한 여자 보기가 좋아.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자꾸 잘못했다고요. 때려봐봐라. 뜨거. 요 며칠 요루가 잠자는 시간이 훌쩍 늘었단 말이야. 쉬는 날엔 하루 종일 잠에 들어있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상해.
뭐야? 루시드 드림 물량? 요루루 방에 이런 게 있던데 혹시 네가 준 거니? 저는 도구를 만들지 이런 이상한 물약은 만들지 않아요. 그래? 그럼 요루 얘는 대체 이걸 어디서 받아온 거래? 예상 가는 데가 있긴 한데. 예상 가는 데가 있다고? 사람을 매료시키는 물건을 주고 그 사람을 정신을 갉아먹는 이상한 상점이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뭐니? 이상한 상점? 그게 어딘데? 뭐, 타겟을 정해 물건을 팔고 나면 감쪽같이 사라지는 데라 저도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요루루를 저대로 두면 영원히 꿈속에서 갇혀서 나오지 못할 거예요. 뭐? 아니, 그럼 어떡해? 요루루가 꿈속에 갇히기 전에 가서 구해와야죠. 마침 저한테 좋은 도구가 있어요. 정말 그런 걸로 요루루 꿈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맞니? 아이, 제가 만든 건데 뭘 그렇게 의심하고 그러세요. 더 위험해지기 전에 얼른 요루루 꿈속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그래, 뭐. 자, 요루루의 꿈속으로 출발! 요루루 공주님 너무 아름다우세요. 요루루 공주님, 저와 함께 회전목마를 타러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요루루 공주님, 저런 썩은 오징어 말고 저와 함께 가시지용. 말미잘은 빠지도록 하세요. 이런 게 바로 지상낙원이지. 너무 좋다. 말라, 물 좀 가져와. 여기 물 있습니다, 요루루님. 그럼요, 그럼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그래. 아, 정말 이대로 영영 꿈속에 있고 싶다. 꿈에 속이면 다시 공부도 해야 하고. 그리고 오빠한테 또 간식을 뺏기겠지? 아, 진짜 싫다. 여기가 바로 요루의 꿈속? 맞아요. 빨리 요루를 찾아야 돼요. 자, 갑시다. 여기 계속 있으면 위험해. 얼른 엄마랑 나가자. 응? 이게 무슨 소리야? 난 여기가 좋아. 너 여기 계속 있으면 이곳에 갇혀서 다신 현실로 돌아오지 못한다고. 갇힌다고? 여기에? 그래, 요리야. 네가 먹은 물약 받아올 때는 아무런 대가도 되지 않았지. 그 대가가 없던 이유가 네가 잠들어 있는 동안 네 정신을 조금씩 갉아먹기 위한 거라고. 정신 차려! 그게 정말이야? 그래, 그러니까 얼른 나가자. 어? 제발! 나가자, 나가자. 자, 나가자, 슝! 아쉽다. 조금만 더 잡아뒀으면 저 꼬마의 정신은 내가 차지할 수 있었는데.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